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성을 위해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MSN에서 MSN 뉴스를 보다가 좀 아주 아름다운 장소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서 가져왔는데요. 자이언트 코즈웨이라는 데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바위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게, 그쵸?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딘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진정으로 마법과 같은 경치를 자랑한다. 육각형의 아름다운 주상절리, 이게 주상절리라고, 주상절리, 그쵸? 이 주상,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쵸? 절벽에 이렇게 쓰이게 있는 그런 것들, 그쵸? 그런 구조. 구조체들, 예, 어쨌든 뭐 그런 암석들 이런 거, 그죠? 절벽을 이룬 거죠, 그죠? 예, 저기 그 해안 근처에. 예. 그래서 넓게 펼쳐진 이 지질학적 경위는 온갖 전설과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와, 무슨 뭐 게임에 나오는 그런 배경 같다. 아니, 게임에서도 이런 게 나오면 에이, 이런 데가 어딨어, 그럴 정도로, 그죠? 되게 이국적이네요, 그죠? 예. 흥미진진한 신화와 전설은 뭘까? 볼까요? 이런데, 자이언트 코즈웨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어디냐? 딱 보니까 영국 쪽인 것 같죠? 북 아일랜드의 북부 해안에 위치했대요. 엔트림 카운티에 있다고 그러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야. 와, 이거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야, 무슨 뭐 모자이크 같이 되어 있네, 그죠? 모자이크. 벌집 같은, 그죠? 야, 신기하다. 4만 개가 넘는 주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절리라고 하고요. 와, 되게 신비롭다. 모양. 주로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주상절리의 윗부분은 디딤돌을 형성한다. 여러분, 육각형이요. 벌집도 육각형으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평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다각형, 정다각형 중에서, 그죠? 정 육각형이 원과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원으로는 평면을 못 덮잖아요. 그렇죠? 원은 조금씩 공간이 생기잖아요. 육각형은 그런 빈틈 없이 다 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하학적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광고인 것 같고요. 아, 갑자기 신사임당 나서 깜짝 놀랐네. 이거, 와, 진짜 멋있다. 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대요. 현무암, 그죠? 현무암. 화산 활동으로, 그죠?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그 용암 같은 게 굳어져서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 제주도에가 현무암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그러죠. 와, 여기는 이제 진짜 그런 걸로 이렇게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왔네요. 그죠? 가장 큰 기둥의 높이는 12m 가량 된다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무슨, 멀리서 보면 무슨 대나무 같기도 한데, 신기하다.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요. 그죠? 북아일랜드의 북부 해안에 6km 가량 펼쳐져 있다고 하고요. 그죠? 와, 여기를 이렇게. 근데 좀 이렇게 올라가기는 편하겠다. 계단처럼 되어 있어. 그죠? 이렇게 탁탁탁탁 올라가면 되니까. 와, 멋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석양유리 앞에서 했네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코즈웨이는 거인에 의해서 지어졌다.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일랜드 신화에서는 이제 이건 거인이 만들었다 이런 신화가 있나 봅니다. 예. 야, 되게 신비로우니까, 그죠?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 안 되잖아요. 전설에 따르면 핀 맥쿨 또는 피온 맥쿨이라고 컴헤일이라는 아일랜드의 거인이 현무암 기둥으로 코즈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막 현무암을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만들었다. 뭐 이런 전설이 펼쳐지나 보죠? 그죠? 와, 재밌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전에 기둥을 박아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핀 맥쿨은 아일랜드 신화 속의 사냥꾼이자 전사이고요. 맥쿨의 이름은 스코틀랜드 신화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영국의 북부 지방, 그죠? 북부 해안 지방에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죠? 그러한 사람이래. 그러한 그 신화 속의 거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야, 진짜 멋있다. 되게 독특하다, 이런 거. 우리나라도 이런 데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더 아름다운 곳도 또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쵸? 하지만, 그쵸? 핀 맥쿨이라는 거인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신화 모두에서 언급되는 까닭에 한쪽에서는 맥콜이 두 나라 사이를 여행하기 위해서 코즈웨이를 만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네요. 그 다 신화 속의 이야기죠.
그러나 맥쿨 전설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에서는 맥쿨이 스코틀랜드의 스타파섬 출신의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아일랜드로 데려오기 위해서 코즈웨이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코즈웨이라고 하니까 웨이라는 게 이제 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설화가 생기나 보네요. 우리나라 오작교처럼, 그죠? 재밌다, 낭만적이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신화에서는 핀 맥쿨과 스코틀랜드의 거인 베넌 도너, 레드맨이라고도 불린대요. 의 갈등에 대해서 전한다. 맥쿨은 결국 스코틀랜드의 라이벌과 싸우기 위해서 코즈웨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투 신화, 로맨틱한 신화도 있고, 전투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기가 얼마나 큰지 본 스코틀랜드의 거인 베넌 도너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잠시만요.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핀 맥쿨은 베넌 도너가 얼마나 큰지 보고 놀라서 아기인 척했다. 그래서 맥쿨의 아내 오나는 그를 요람 안에 넣었다. 이런 설화, 신화도 있군요. 그래서 아기가 얼마나 큰지 본 스코틀랜드의 거인 베넌 도너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베넌 도너는 자신보다 훨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바다를 건너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일랜드에서 도망치며 도주로를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해변에서 이렇게 끊겨 있는 이유는 이 다리를 이 베넌 도너가 끊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핀 맥쿨이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여 자신보다 훨씬 큰 거인을 발견하자 아일랜드로 도망쳤다. 여러 가지 설들이 되게 많네, 그죠? 이거 거인의 장화. 오, 야,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핀 맥쿨은 길을 떠나다가 그의 장화도 잃어버렸는데 이러한 돌이 있어서, 그죠? 와, 이거 장화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죠? 와, 재밌다. 진짜 장화처럼 생겼다, 그죠? 다음에 또 여러 전설이 있고요. 깨물기 전설도 있네. 그래서 핀 맥쿨은 스코틀랜드 거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물었다. 그래서 거인은 모든 힘을 잃고 아일랜드를 떠났다. 여러 가지 학설 너무 많다, 그죠? 사실 거인들은 싸운 적이 없었고 코즈웨이를 만들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다네요. 야, 이거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기둥 모양으로 돼 있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재밌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전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뭐야? 와, 거대한 바위를, 그죠? 주상절리가 받치고 있는 듯한 모양이다. 또, 해협 건너에 있는 스타파성의 핑갈 동굴에서 동일한 형태의 주상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곳이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나타나니까 뭐 다리가 있었다든지, 뭐, 그쵸? 이제 그런 신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어쨌든 수많은 미신과 전설이 있지만 역시 이건 자연현상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잠시만요. 약 5천만 년에서 6천만 년 전에 발생한 화산 폭발로 자이언츠 코즈웨이가 형성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멋진 육각형 모양의 주상절리가 형성이 되었다는, 와, 그러니까 균열이 생긴 거겠죠, 그죠? 거대한 용암 덩어리가 식으면서, 그죠? 그렇게 되고,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1986년에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건 선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하겠다, 그죠? 너무 멋있는 곳이다. 가보고 싶다, 여기. 그다음에 87년에 북아일랜드 환경부는 자이언츠 코즈웨이를 국립자연보호구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공원 같은 곳이죠? 1960년대에 뭐또 이제 보호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다음에 관광,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기 있는 관광지다, 그죠? 와, 이거 되게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무슨 보드 게임판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겠다, 그죠?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새들도 많다고 합니다. 풀먹알맹이, 승새, 가마우지 등 바다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고요. 이런 그 절벽에, 그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겠죠? 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도 지금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 아주 아름다운 이런 경치를 가진
자이언트, 그죠? 코즈웨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여기서 자유롭게 놀러 갈 수 있으면 진짜, 그죠? 좋겠습니다. 가가지고, 그죠? 이런 거 구경하고, 밤에는 이제, 아일랜드의 이제 퍼브에서, 그죠? 기네스 생맥주 같은 흑맥주 같은 스타우트라든지 아일랜드 포터 같은 맥주를 딱 마시면 이제 좋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고 내일은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